김포에서 와가지고 손 김포에서도 항상 손은 들어야 되거든요. 버스 여행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그 열차 찍으러 온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아니 기숙사래 그 수업 끝나고 바로 온 거거든요. 오, 그 멀리서 여기까지? 네, 그 대전에 다니고 있어요. 아, 대전서? 네. 근데 계약한 지가 어제 계약했을 건데? 네, 어제 계약했어요.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. 네, 수업도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. 네. 어이. 그래, 아이고, 안 힘들었어, 오늘? 힘들었어? 조심해 들어가 그래. 저녁에 만나자. 이번 영동시장입니다. 다음은 영동. 원래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수업이 거의 없죠? 예. 우리 딸도 이번에 또 대학을 또 하나 들어가서.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. 열차를 무슨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열차 뭐 희귀한 건 아니면 해외 수출하는 열차도 가끔씩 있거든요. 오늘 있어가지고. 그래요? 예. 네. 영동역에 그런 게 있대요? 영동역으로 지나가는 거예요. 이야, 그런데 또 취미가 다 있어? 예. 대학교 생활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고? 대학교 생활하고는 살짝 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제, 약간 나중에 취업할 때 가면 이제 약간 덕업일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. 조금 뭐가 붙을 수도 있겠네. 예. 근데 아마 조금 바로 붙지는 않을 거고, 철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. 네. 또 버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, 우리 내가 아는 사람은 버스에 관심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막 그 버스 사진 찍고 막 그 하더라고. 옛날 지금 이제 대우차가 버스 같은 게 대우차가 단종이 다 돼가지고 이제 없어졌거든. 예, 네, 알아요. 그 단종되기 전에 막 와가지고 찍고 하더라고. 열차도 여기 영동역에서 가끔 보면은, 나는 이제 영동역 뒤편에서 내가 우리 아파트가 거기거든. 네. 그러면 역전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지 항상. 내가 20몇 년째 계속 그걸 보고 살았으니까. 그럼 가끔 진짜 그 막 얼룩달록 하니 막 아주 보기 드문 기차도 많이 지나가고 하지. 이번 정류장 영동 한채 입구입니다. 다음 영동역입니다. 사진 찍어도 기차 타고 또 올라가야 되겠네. 예. 근데 어떻게 아까 거기서 내렸어요? 아니, 택시 타고 갔다가 지금 이제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. 버스 잘 타셨네.
네.